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랑미 킴님께서 작은 발톱에 꽉 차게 바를 수 있는 컬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디큐어 하실 때 이제 케어가 끝난 상태고요. 케어 하시고 나서 컬러를 바를 때는 서로 겹치지 않게, 물론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가락은 이렇게 사이가 겹쳐지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묻고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컬러 바르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발가락 끼는 토우 세퍼레이터, 네, 전문 용어죠. 네, 요런 거 사셔갖고 쓰시면 되는데, 뭐, 화장품 콘도에도 있고요. 다이소에도 가면 요즘은 많이 파니까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 발톱을 컬러 칠할 때도 마찬가지, 네, 강화제나 영양제를 먼저 바르시고요. 그리고 컬러를 바르시면 되는데요. 컬러를 바르실 때 매니큐어를 붓을 이용하시잖아요. 붓을 이용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면, 혼자서 바를 때는 그렇게 많이 발라요. 양을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샵에서 할 때는 앞뒤 눌러서 한쪽에 분 양을, 매니큐어 양을 조절을 한 다음에 바르시게 되는데요. 네. 발톱이나 뭐 손톱은 그래도 양쪽이 잡고 바르기가 편한데, 발톱 같은 경우는 예. 양쪽에 잘 묻지 않게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짧은 손톱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프렌치를 하거나 컬러를 바르면 많이 묻거든요. 그리고 이 프렌치 부분, 이 발톱 끝에 부분을 꼭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살에 묻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솔직히 나중에 지워주시면 되니까 너무 제가 또 잘 바르시는 분들, 뭐, 이렇게 안 묻히고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묻어도 이렇게 해서, 예, 후레치 부분 끝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랑미킴님이 작은 발톱에 꽉 차게 넘치지 않으면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잘 보시면 컬러를 바를 때 우리가 끝에서부터 일자로 내려오라고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젤 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젤은 끝부분보단 약간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컬러도 위쪽으로 밀어주면 이 부분에서 위로 밀으면 큐티클 라인까지 근접하게 컬러가 가겠죠. 네. 그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 당겨주시면 컬러가 바를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쪽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발톱이 원래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는 컬러를 두 달 동안 유지를 한다. 그러면 오그라드는 현상이 더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발톱은 사실은 사이드 쪽은 빼고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야지 오그라드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네, 마찬가지 위쪽 큐티클 라인은 깔끔하게 발라주시는데, 네, 사이드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빼고 발라주시면 오그라드는 현상을 조금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꽉 채워서 바르시면
그림을 그릴 때 좋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화면, 이 도화지가 클 수 있게, 예, 끝까지 바르는 편이에요. 매니큐어 컬러 같은 경우는, 항상 두 번. 네, 젤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컬러는 두 번 이상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가 투쿼터가 기본으로 컬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좀 묽게 만들어 놓은 매니큐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세 번까지도, 바르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 번 더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바를 때는 붓을 제가 좀 펴서, 눌러서 펴서 바르는 편인데요. 두 번째 바를 때는, 붓을 피지 않고 끝쪽을 이용해서 매니큐어를 끌어당기듯이 밑에 쪽으로, 네. 붓끝을 많이 피지 않고, 왜냐하면 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컬러가 깨끗하게 발린 느낌이 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주름이가 있죠. 네. 컬러가 어둡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깨끗하게 발리는 그렇게 바르려다 보면 처음에는 펴서 깨끗하게 얇게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는 붓을 피지 않고 위에서부터 끌어당기듯이 네. 내려주면서 약간 컬러감이 두께감이 있게끔 네.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발라졌죠? 네. 투쿼터 하는 이유가 컬러가 깨끗하게 발리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바르시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묻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제 수건이나 네, 가제 수건이나 우드 스틱을 이용하셔 가지고 제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부분은 가제 수건을 이용해서 네, 리무버를 적셔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위쪽은 네, 솜을 우드스틱에 감으신 다음에 너무 두께감이 있으면 위쪽 하실 때좀 불편하시니까 얇게 최대한 솜을 감아서 리무버를 적셔주시고 사이드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컬러까지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아트를 할 건데요.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젤이 아니라 매니큐어를 이용해서 아트를 하게 되면 매니큐어를 바르고 저는 이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거의 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50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 합성수지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밀착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철판 위에다가 하나를 뭐 두꺼운 철판을 올려서 아니면 액체를 올린 다음에 꽉 위에서 압착을 눌러주면 프레스로 이게 펼쳐져가지고 두 개가 잘 달라붙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컬러만 했을 때는 한달 정도 유지되는데 아트를 하고 나면 두 달까지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쉬운 게 꽃이다 보니까 요즘 우리 손님들은 이제 발에 꽃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40, 50대,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꽃을 좋아하십니다. 화려한 거 하면은 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 젊으신 분들은 도형이나 아니면 뭐 스톤아트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 꽃을 많이 하니까 제가
꽃을 그릴게요. 먼저 컬러를 핑크톤으로 화이트톤이 들어가 있는 핑크 컬러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꽃은 발가락 다섯 개 다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틀을 먼저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지그재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만 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발톱은 이렇게 위쪽에다가 자, 제가 이제 다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엄지하고 새끼발가락만 네, 그림을 중점으로 표현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을 그릴 때 꽃을 제가 세 가지를 그리는데요. 색깔만 흰색을 섞어서 위쪽에다가 위쪽은 좀 진한 색보다는 연한 색을 했을 때가 안정감이 들어서 위쪽엔 좀 연한 색으로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상대쪽은 조금 더 진한 핑크하고 좀 더 진한 색을 섞어서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꽃뿐만 아니라 꽃잎도 좀 들어가 줘야 되니까 꽃잎은 저는 이제 노란색을 이용해서 꽃잎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잎사귀 표현, 네, 노란색으로 들어가 주시고, 네.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을 이용해서,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네, 선을 따줄 거예요. 먼저 안쪽에 라인부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검정으로 안쪽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그 씨앗 느낌도 물론 들지만 음영이 있어서 깊이감을 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검정으로 많이 안쪽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바탕을 이게 화이트 톤에 핑크를 하지 않고 블랙 어두운 톤을 했다. 그럴 때는 검정을 이용하지 않고 라인을 예, 흰색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꽃을 그릴 때도 예, 꽃잎을 하나를 전체를 이렇게 본을 따는 것보다는 꽃잎이 여러 장 겹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게 네. 꽃잎 보면 깨끗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진 않거든요. 약간 갈라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표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쓱쓱 그래도 이렇게 해놔도 나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정확하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선이 깨끗하게 나올 필요는 없고요. 편하신 대로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줄기 그려주시고 줄기 줄기 네 줄기 줄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꽃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새끼발톱 할 때 조그만하니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것도 조금 손이 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작게 라인 붓을 이용해서 네, 표현해 주시고 아, 물감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네, 표현해 주시고 선을 조금 살려주시는 게 작지만
이 작은 발톱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걸음걸이도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발가락, 소중한 발가락 예쁘게 네, 표현해 주시고.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예. 네. 잎사귀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니까 안에 수술을 좀 시원해 보이게 금색보다는 은색 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르면 탑코트를 바르면 되겠죠? 컬러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할 거, 나머지 작업을 할 건데요. 컬러는 최종 마르는 시간이 6시간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발을 페디큐어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막힌 신발 신지 마시고 쪼리 이용해서 신어주시고요. 케어하고 컬러 바르신 다음에 집에 가셨을 때뭐 수건으로 발 닦을 때 조심해서 발가락 건드리지 않게 닦아주시고, 어디 부딪히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컬러 마르는 시간은 몇 시간이요? 6시간에서 12시간. 그 다음에 발을 두 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조심하셔야 되고, 막힌 신발 신지 않고 이틀만 유지하시면, 그 다음에는, 네, 두달 유지될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작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니까, 네. 트인 신발 신고 다니면 되게 예쁘겠죠?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